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아무 튜닝도 되지 않은 차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부 쪽에 날렵한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히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는데, 본 차량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차량인데요. 실내 쪽에 뭔가 2023년도에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잡았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말 그대로 순정 상태 그대로고요. 하이루프만 올라간 상태. 자, 실내 일렬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현재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트원의 특징이죠. 저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정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현재 라인 매트는 선택하기 전입니다. 자, 라인 매트는 여러 가지 컬러 중에서 원하는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줘야 돼요. 상부 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트리밍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라이트, 일명 은하수 조명이 장착이 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도 옵션 추가로 은하수 조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새로움. 그리고 2열 쪽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 뭔가 새로움이 있는데요. 바닥에 평탄함이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동일한 루티크 재질인데,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바꿨습니다. 물론 로우브라운, 다크브라운, 그레이 컬러가 있는 기존 요트 바닥도 있지만 본 요트 바닥은 같은 재질이지만 이렇게 일명 헤링본 디자인으로 새롭게 아트원에서 접목시키며 색상은 브라운 컬러 그리고 그레이 컬러 두 가지 색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2열의 순정 시트 그대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멀리에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명 헤링본 브라운 컬러입니다. 물론 그레이 컬러도 있고요. 기존에 세 가지 컬러 요트 바닥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보고 있고요.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한 측면 앰비언트 조명 더불어, 자, 이렇게 스타라이트가 접목이 되니까 분위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천정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또는 AS가 없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이렇게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 29인치 모니터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천정 쪽 그리고 스타라이트 새롭게 추가되는 요트 바닥 헤링본 스타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천정 쪽 바닥 쪽 비추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현재 썬팅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순정 그대로고요. 후석 쪽에서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오픈했습니다. 자, 바닥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쪽은 이렇게 3D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D 매트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헤링본 브라운 컬러 2열의 독립 시트 보고 있고요.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연결이 되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고, 자체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스타라이트 전체 모습, 일명 은하수 주명, 벤틀리에 들어가면은 또는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면 2,000만 원 가량 한다는데, 아트원에서는 200만 원 옵션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살펴보는 것은 2023년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니터 신형, 그리고 스타라이트와 바닥 쪽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요트 바닥재 헤링본 브라운 컬러가 새들 브라운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본 신제품이 장착되는 출고 차량들 계속 볼 수가 있고요. 본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가솔린 차량은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멋있는 모습 비춰보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